자, 여러분 여기는 오키나와 코우지 섬입니다. 코우지 섬. 오,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코우지 대교고요. 네. 자, 성게알 바다포도 덮밥을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니시키야. 오. 7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세요. 아, 지금 웬만한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일단, 네. 성게알 바다포도 덮밥. 요거.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3,500에서 35,000원. 금액은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성게알 바다 포도 덮밥. 성게알은 많이 먹어봤는데 바다포도는 또 처음 먹어봐요. 이쪽 바다포도 이게 오키나와 쪽에 특산물이라는데 되게 좀 독특하네요. 짭짜름한 해초 느낌 좀 나고, 그리고 짤맹이 되게 오독독 터져요. 짭짤합니다. 고소하고 깊은 성게 맛. 아, 여기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이 성게알 덮밥의 원조 시초라고 제가 저 정보를 좀 습득해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최근에 이 성게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걸 먹으러 오키나와 호우지섬까지 온 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성게 자체야 사실 이쪽에 성게가 되게 좋대요. 오키나와게 원래 얘가 좀 맛있게 잘 먹고 많이 먹어봤으니까. 근데 바다포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씹으면 되게 약간 그 날치알 같은 씹히는 그 재밌는 식감이 같이 좀 더해져가지고 또 먹을 때 또 재미도 있고 좋아요. 자, 요거는 너무 달다 엄청. 이건 찹쌀 같고 요 팥인데 안에 엄청 달아요. 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설탕 들이부은 것 같은 그 정도 단데. 자, 맛있게 한번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제 오늘 먹어봤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중부 쪽에 아메리칸 빌리지 쪽으로 한번
저 숙소가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탄 아,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닫은 가게가 많아요. 지금 10시인데 문 닫은 곳이 꽤 많네. 지금 저 오키나 자탄 이쪽은 생각보다 문들이 되게 빨리 닫네요. 보니까 10시 이제 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문 연 집이 몇 군데가 없어요. 야, 또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일단 문 연 데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좀 문을 연 곳을 또 맥주 한잔 할 곳을 찾았습니다. 야. 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 분위기 장난 아니야. 자, 이거 무슨 오징어 명란 저 들어간 안주인데 일단 여기에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온 맥주 생맥주. 아, 사자. 아우, 시원하다. 아, 그래도 내가 맛있어. 오, 이번에도 안주 주문한 거. 요게 철판 요리인데요. 오믈렛. 오. 오, 야, 이거. 가볍더라고.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먹으려고 했다. 명란 오징어. 봐봐. 아, 아. 야, 죽인다. 아니, 팍팍 터지는 게 기가 막히네요. 아. 아우. 아.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잘한다. 아. 마츠마데 미루다사이. 방금 여기 일본 사장님께서 맥주 잘 먹는다고 야 일본에서도 인정 받았어요. 예. 가자. 아, 진짜 시원하다. 이 맥주가 좀 맛있어요. 오리온 맥주가. 자. 자, 그리고 이제 김치랑 이것저것 들어간 그 야끼소바. 자, 이만큼 뿌리면 되겠죠? 네. 아. 아이, 사사. 아. 네, 이건 맛이 약간 좀 한국 김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짭짤하면서 단맛 좀 돌라고. 아, 그리고 저 계란 노른자 이게 딱 들어가게 되게 또 부드럽다. 오징어 튀김도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 오리온 맥주를 좀 먹는데, 여기 그 오키나와가 오리온 맥주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좀 이 편의점에 이런 데 가면 그 오리온 그 티셔츠도 팔고 되게 또 많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리온 맥주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저는 좀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식이 저는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음식도 저는 좀 입에 좀 잘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사사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그 명란 치즈 계란말이가 있대요. 그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란 그리고 계란 안에 뭐 치즈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명란은 좀 조금 나오는구나. 자, 이거 잘못 봤네. 맨 처음 부분만 좀 뜯었던지 몰랐는데 여기 명란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네. 이야. 봐봐. 바삭. 맥주 한 잔 또 기가 막히게 먹어봤네요. 또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